남의 밑에 있기가 어려운 사주팔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해나가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되게 부지런한 데가 있어 본인이. 어? 네.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해. 그렇지? 그리고 머리도 있어.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본인은 사주팔자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고 학습을 시켜야 되고 이러는 사주팔자를 가졌어.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가정생활하고 여건이 안 되고 힘이 붙여서 그랬다지만 사실은 올해 이제 삼재가 나가잖아. 네. 올해 삼재가 나가면서 나한테 문서는 들어온다 그래. 그러니까 올 이렇게 하반기 잘 봐봐. 문서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뭐를 언제 하고 어디 가서 보고 막 이게 아니라 갑자기 갑자기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소리가 나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네. 그 기회는 잡아도 돼. 올해 문서 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잡아서 사업을 해라. 왜냐하면 그걸 놓치게 되면 네. 돈이 한 예를 들어서 돈이 어느 정도 한 뭐 2천만 원 들을 것이 4천만 원 돼버린다는 얘기야. 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오면 올해 문서를 잡아라 라는 소리야. 집에서 살림살이 하려면 답답한 사주야. 바깥에서 돌아다녀야 돼. 누구 가르쳐? 필라테스요. 필라테스? 네. 그것 누구 가르치는 일이잖아. 네, 그치? 네, 네. 그게 맞는 사주팔자야. 학교 선생 노릇은 못하더라도.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장을 만들려고 운영을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지금 말고 좀 더 있다가 경력 더 쌓아서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올 겨울에 어찌 보면 그런 문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 놓치지 마라 그랬어. 그걸 놓치면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게 생기면 찾아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안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주팔자라 부지런하기 때문에 내가 금전은 벌 수 있다 돈은 벌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오지랖도 떨어야 되는 사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오지랖 떨어져야 되고 남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이러는 사주팔자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어찌 보면 성질이 급한 데도 있어. 네. 생각은 많은데 성질이 급한 데도 있고 내가 단순하게 탁 이렇게 대드는 어떤 성향도 있어 본인이. 그래서 괜찮다. 고생은 다 조금 끝난 것 같다 이제. 아 정말요? 올해부터 조금 내가 어떤 전환점이 와야 되는 시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사주팔자에 그랬다면 올해부터 안정이 된다라고 봐야 돼. 하반기야. 하반기니까 뭐 내년 정월 돌아오기 전일 거야 아마. 그때쯤으로 봐. 음력으로 12월이나 이때. 알았지? 그때에서 조금 망설여지면 찾아오라고. 그래서 결정을 봐서 본인이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알았죠? 저 그리고 아까 그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담아놓지를 못하는 거. 즉흥적이야. 얘기를 해야 돼. 참지를 못해. 뭐가 됐으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런데 그건 왜 그런 건데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상대가 그걸 맞춰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걸 맞춰주지 못하면 어떤 시비거리가 되고 다툼이 돼. 그런 본인의 성격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돈 있으면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어요? 얼른 불이 나게 벌어. 네, 지금까지는 주부였어갖고 이제 다시 이제 키워서 다시 하는 거라서 이제 벌 수 있어. 불이 나게 벌어. 그것도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뭐 춤추고 이러는 거 뭐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 접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야. 젊은 애들 나보다 이미 어린 젊은 애들 상대보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해봐도 괜찮아. 아시겠죠? 네. 끝. 네, 감사합니다.